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부 일심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은 세법은 부부 일심동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별산제일 뿐입니다. 부부 간의 애금 거래는 모두 증여로 봐버리고 소명하라함은 황당할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를 한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요. 10년치의 부부 간의 애금 거래를 잡고 증여로 보겠다. 소명해봐라. 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부모 세대에서는요, 부부 간에 내 것, 내 것, 구분 없이 통장을 공유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부부 간에는 확실히 별산제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혼율이 높아져가지고요, 언제든지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연애 시대로 접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섹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한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물이 들면 평생 배우자 한 사람하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는 게 지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치정살인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느 여자가 전 남편과 이혼 후 재혼했는데요. 어느 정도 살다가 집을 나가 몇달 동안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혼남은 얼마나 초조했을 겁니까? 수소문 끝에 보니까 사실은 전 남편하고 다시 결합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재혼남이 전 남편 집을 찾아가서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아내를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흥분해서 전 남편과 그의 딸을 죽인 채 여자를 만나고자, 여자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자유연애 시대다라고 해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다. 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처럼 섹스가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치정이라는 것은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길 만한 얽히고 설킨 감정을 말합니다. 이 치정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가 없는 미국 같이 이혼율이 아주 높은 국가는요, 이런 치정에 의한 살인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또 웅당 살다가 다른 이성에게 갈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애견하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별산제이다는 겁니다. 내가 번 재산을 이성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이 남자가 번 재산을 여자에게 주는 경우가 드물다. 이 드물다는 거는 니 통, 내 통장, 내 통장,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언젠가는 상대가 떠날 것을 안다면 더더욱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잘 안다. 그러니 세상은 여자가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그렇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애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속성은 단순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여자는 성직자로 받아들여 줄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만큼 여자의 업은 남자의 업과 틀리다고 합니다. 어느 자유연애를 많이 한 여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담하는 많은 여자들을 대하면서 그도 가장 어려웠던 말이 아무래도 남자와 헤어져야 할것 같아요 라고 였다고 합니다. 자신도 여자지만 그 말을 해석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의 의미는 상대가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남자가 사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자는
이유 없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더 잘하고 애교를 부려서 살살 달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거친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마치 원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순진하다 싶으면 만만하게 보고 습관적으로 더 해대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 무섭다는 것을. 여자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선일지는 몰라도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자도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짧은 인생 바람도 펴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설렙하고 싶은 게 본능이겠지만은 그 대가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정살인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를 죽이는 사건도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남녀의 애정에 얽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면은 결혼을 해도 이혼율이 또 높으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부 별산제는 더 강해집니다. 내 벌고 당신 벌고 이것이 다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더 갈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하고는 확실히 다른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